정준이 형이 몇 밀이야? 35밀? 35밀입니다. 정준이 형은 이제 카메라 라이카를 가지고 사진을 찍는 준비가 끝났어, 내가 볼 때. 응? 예. 카메라 잘 다루고, 안 흔들고, 예. 색깔도 잘 올리고, 다 끝났거든, 카메라 다루는 거는. 예. 이제부터는 카메라를 가지고 노래. 카메라를. 지금까지는 카메라 라이카를 반듯하게 해서 찍었으면 이제 가지고 노래. 로파인더도 찍고 이러면서 가지고 노셔야 돼. 장난감 또 똑딱이 가지고 놀듯이 가지고 놀아야 돼. 안 그러면 저 몸에서 못 벗어나. 예, 알겠습니다. 가지고 놀세요. 장난감. 그건 뭐 해봐야 돈 천만 원이잖아. 1,500만 원이다. 그 비싼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아야 돼. 5,000만 원. 무슨 라이카가? 아니, 그거 아니에요. 종준이 형은 500원짜리지. 알았죠? 예. 이게 지금 너무너무 반듯반듯하게 사진을 찍고 있잖아. 이거 좀 건너갑시다, 이제. 네. 형은 이제 건너갈 때가 됐어. 예. 네. 말할 수 없는 말. 뭔 소리요? 이야, 이거 사진 좋네. 이거 사진 외에, 위에 네 개는 땜빵이요. 용서가. 네, 네. 죽을래? 숨바꼭질. 그를 몰았었어. 정신없이 어두운 달려간다. 무엇을 찾으려는 것일까? 그것은 한 줄기 희망을 찾아가라는 것일까? 무엇을 찾을지 모르는 그 끝을 찾아 헤맨다. 신윤호. 예. 어디 있어? 저기 있습니다. 네. 선배들 사진 좀 봐라. 예. 어? 혼자 하지 말고 선배들 사진을 봐가면서 해. 훌륭한 사진들을 많이 봐. 알았지? 예. 어? 혼자서 생각해봐야. 야, 혼자서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밤낮을 고민한들 선배를 찾아 한마디 묻는 말 못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이야. 예. 어? 너 혼자 고민하지 마. 왜 이미 간 사람들이 해놓은 것들을 안 보냐 사진을. 어? 뭐야? 이거 사진들 보면 매그넘에 찍은 사진들이 있어. 매그넘 작가들도 있고 수많은 작가들이 있어. 세상에 유명한 훌륭한 작가들. 어? 꼭 쓰레기 같은 것만 보지 말고. 알았지? 예. 한 발자국도 못 나오고 있잖아 지금 바깥으로. 윤호. 예. 땜빵. 동호야, 동호 사진도 이제 좀 변해야 될 때가 됐는데, 동호도. 그지? 어? 그렇지 않을까? 변해야죠. 어, 변해야 하는데 계속 시선이 글로 가요. 그지? 예. 아, 이거 좋다. 이거 좋네. 치약이에요, 치약이. 어. 땅에 묻어가지고. 어디에? 아스팔트에? 그게 차에 깔렸나봐요. 어. 치약이. 어. 어, 이 사진 좋다. 그래가지고 이걸 봐가지고 찍어야지. 어. 예, 찍었어요. 어, 이 사진 좋은데. 이 사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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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런 거 찍어, 이런 거. 이런 거만 골라 찍어, 앞으로. 전 아스팔트만 찍어. 아스팔트야. 근데 이런 거 보면, 동호야, 예. 이거 물을 뿌려서 찍어야 돼, 물을 뿌려서. 아. 물을 네. 뿌려 찍어야지 되게 콘트라스트 강하게 나와. 아, 꿀팁이네요. 알지? 네. 물 뿌려. 그래서 네. 너는 이제부터 이런 것만 찍어. 아스팔트만. 아, 예. 너 카메라도 먼저 아스팔트만 가는 거야, 아스팔트. 예. 예. 그럼 넌 천재가 되는 거야. 어. 어? 이해되지? 이야기도 되고. 되지? 예. 아스팔트를 찍는 아저씨.
나는 아스팔트다. 아스팔트 사나이. 어, 네. 아스팔트의 사나이. 나는 아스팔트다. 네. 나 위로 수십 톤이 매일매일 지나간다. 수백 톤도 지나간다. 수백 톤. 그러나 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 나는 아스팔트이니까. 그지? 동호의 미술상 하나 좋지 않니? 야, 이거 좋다. 정말 좋다. 이런 사진 말고, 동호야. 아스팔트만 찍어. 아스팔트에 있는 요런 것만 찾아 찍어. 내가 지금 봐. 요 손을 한번 볼게. 이게 실제로 물을 뿌려 찍으면 훨씬 좋을 텐데. 아, 이건가? 이게 물이 안 뿌려져서, 이게 어딘지 알지? 예. 다시 가. 예. 다시 가서 물 뿌려 찍어. 예. 너는 이제 아스팔트만 찍는 거야. 미쳐버린 거야. 너는 이제 끝났어. 동호는 무엇인가를 찾아냈어. 드디어. 와. 그림 되지? 좋다. 그죠? 다르지? 네, 달라요. 확실히 다르지? 네. 느낌이. 아스팔트 동호. 너는 이제 앞으로 아스팔트 동호로 부르겠다. 그렇게 하라. 동호 화이팅! 아스팔트 동호. 오늘 동호 밥 먹어라. 아스팔트 동호. 오늘부터 동호는 아스팔트 동호로 부르겠습니다. 아스팔트 하면 아스팔트 작가 동호. 그지? 생각나죠? 저렇게 자기가 찍어야지 내가 여러분하고 무슨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동호 알았지? 이제 아스팔트만 찍는다. 알겠지? 물뿌리 하나 들고, 물뿌리 하나 메고, 다니면서 물, 좋은 거 있으면 물뿌려가지고, 뜯어내고, 물뿌려가지고, 잡다한 게 있으면 안 돼. 다루복션 다 털어내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널 천재로 볼 거야. 어? 그런 거 알겠지? 미쳐버리는 거지. 예. 오늘 수업이 재밌었는데, 질문 혹시 있으신 분? 질문. 선생님 질문 있습니까? 예, 마이크 좀 드려. 저, 답답함을 갖고 이제 여기 선생님을 찾아왔는데. 네. 아까 그 저 백사마을에서. 네. 저 전체적으로 봤습니다만. 백사마을에서. 네. 그 완성도를 높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예, 예. 그 완성도의 의미와. 예. 그 다음에 아까 그 보여주신 그 사진이 어떤 면에서 완성도가 높은 건. 아. 그걸 좀. 아. 완성도를 높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사진을 봤을 때 편안해야 되겠죠. 편안하게. 지금 선생님이 찍는 의도의 의도가 아까 내가 말씀드린 노래 틀어드린 것처럼 따뜻한 사진이잖아요. 그죠? 따뜻함을 충분히 표현했으면 자기가 표현하자고 하는 것을 충분히 표현했으면 완성도가 높다. 당신이 하고 싶어 하는 추구하는 바, 구현하고 싶은 것이 제대로 구현되었다 할 때 완성도가 높다 말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뭐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좀. 아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 그 아까 또 많은 사람들이 백사마을 저렇게 찍지 않잖아요. 희망의 백사마을을 찍지 않아요. 다 어떻게 찍잖아요. 내가 추구할 때 백사마을은 우리들의 삶의 고통의 흔적이야. 그럼 어둡고 칙칙하게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찍어서 그런 작품이 충실히 우리한테 가슴이 와닿았다가 완성도 높은 사진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그 사진에서요.
뭐 이렇게 보이는 것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런 따뜻한 감을 주는 그런 것 같아서. 선생님이 지금 질문할 것을 다 좀 말을 바꿔보면 구도나 이런 것을 좀 언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한 장의 사진에 완벽하게 들어맞아야 그런 사진이 돼요. 구도는 안 좋은데 그게 너무 어렵게는 안 돼요. 통상 말하는 구도부터 시작해서 색감, 라이팅, 이런 게 조합이 돼야지 그 사진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 느낌이 안 나요. 이해되시죠? 아까 우리 음악 들었잖아요. 단 맥클린이 부르는 노래는 추앙의 노래고, 아까 여자애가 부르는 노래는 감싸주는 노래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두 사람 노래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추구한 바가 완전히 드러나면 훌륭한 거고, 그걸 못하면 뭐 아직 덜 익은 거예요. 덜 익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내 감정을 갖고 찍으려면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네. 연습하셔야죠. 연습하셔야죠. 쌤은 그런 연습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쌤은 내가 모르게 몰라 쌤 사진 본 적 없잖아요. 예. 주어진 대상에 꽃피서 찍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찍고 싶은 것을 찾아서 찍는 거예요. 내 스타일에 맞춰. 내가 가져오는 거예요. 이미지를. 이해되시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출발점이 달라요. 자, 제가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정말 훌륭한 사진가들이 많아요. 사진가도 많고 정말 훌륭한 화가도 많아요. 근데 외국에 나가면 아무도 안 알아줘. 어?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우리나라 사람으로 세계적인 예술가는 딱 두 사람 있어요. BTS 말고 화가로 이우환이라고 하는 선생님과 백남준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다 알죠? 이우환과 백남준은 말 그대로 세계적이에요. 사진가에는 세계적인 사람 하나 있어요. 쌤 아세요? 그 사람 누구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왜 왔어요? 지금 질문하신 걸 좀 알려고 왔습니다. 근데 이우환 선생님한테 물었대요.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화가들이 많은데 왜 세계적으로 뜨지 않냐 이렇게 물었대요. 근데 이우환 선생님이 답을 하시기를 출발점이 달라서 그래. 출발점이. 우리나라 화가들은 시장을 우리나라를 보고 그림을 그려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 안에서 통용이 돼요. 세계에 나가려면 세계의 통념과 맞닥뜨려야 되죠. 아까 내가 우리 코드 얘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드에 맞으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먹혀요. 세계의 시장에서는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럼 세계의 시장에서 통용되는 코드를 짚어야 되잖아요. 그럼 뭘 짚어야 되나? 헬레니즘, 유다이즘 이런 걸 짚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짚지 않고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그 차이, 그 출발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지금 저랑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나랑 공부하는 최종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있어 온 사진을 답습하는 게 아니다. 어?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자. 이게 목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해오면 내가 잘했다 그러고, 우리가 통상 보고 잘 찍었다고 생각하는 사진이 들어오면 땜빵 그러잖아. 왜? 남이 다 하는 거잖아. 잘 찍은 사진. 잘 찍었어. 뭐 기술적으로는 완벽해. 어? 잘했어. 근데 이미 100년 동안 그거 다 다른 사람 다 해먹은 거야. 그래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 내가 볼 때는. 네가 좀 완성도가 떨어졌더라도 새로운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면 오케이. 파이팅. 이렇게 제가 하는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그 출발점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세계적이 되느냐, 동네 사진가가 되느냐, 직사가 되느냐는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네. 오늘 수업은, 예, 네, 뭐. 앉아, 기도 끊으세요. 제가 이제 사진 하면서, 저는 이제 다루는 게 흑백이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그도 이제 컬러가 이제 계속 눈에 아른거리거든요. 준해? 네. 너 이름 준해야? 아, 예. 네. 구? 중구현? 어. 네. 그래서 흑백이 맞는지, 컬러가 맞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게 어떤. 좀 더 찍으면 나와. 더 찍으면 나와. 지금은 하기 좀 어려운 거야. 더 찍으면 사진이 지가 말해. 나 흑백 가고 싶어.
그 소리가 들릴 때까지 해야 돼. 응? 이거 무리하게 학교로 가더니 칼라 갈 이유가 없어. 아까 준해는 누구야, 준해? 준해 사진은 아까 이상한 칼라 있지? 덜 떨어진 칼라. 그게 딱 맞아. 그 쟤는 지금 바로 간 거야, 지금.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의도에서 갔냐, 의도 안에서 갔냐, 모르겠어. 그러나 제대로 간 거야. 그거는 칼라로 가야 돼. 그냥. 근데 그거는 모르겠지. 구현이 사진은 내가 지금 수업을 했잖아.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 벌써 안 남아있어. 미안해. 충격이 없다는 거야. 준해 사진은 벌써 남아있어. 충격이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충격을 주는 그 사진은 지가 말한다니까? 난 칼라로 가야 돼. 흑백으로 가야 돼. 지가 말해. 그걸 기다려. 기다리면 안 돼. 안 와. 어떻게 해야 된다? 미친 듯이 찍어야 된다. 미친 듯이 찍으면 사진이 말해준다. 알겠지? 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자,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광고하겠습니다. 청국방송입니다. 지금 이제 톡방에 많이 들어와 계시고요. 오늘 많지 않지만, 제가 나오신 이유는, 나온 이유 아시죠? 다 아시죠? 가방 팔러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방을 파는 이유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국내 최초로 사진 작가가 어떤 굿즈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작가 사진들 정말 안 팔려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번도 자기 부모님이나 동료들이 작품 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사실. 그래서 작품 사는 게 뭔가 이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사진판이 커지려면 작품을 누군가가 사줘야 돼요. 작은 돈이든, 저기, 큰 돈이든. 저희가 사모님이랑 같이 이 수업을 끌어나가고 계속 사진전을 열고 사진전을 하는 이유는 이 사진판이 커져가지고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문화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걸 만들면서 가장 생각했던 건 뭐냐면 사진을 못 사면 가방이라도 사자 좀. 그래야지 사부님 나중에 다음에 들어오는 작가들이 뭔가 자기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저기 자원을 얻을 수 있는 거 이런 첫 번째 발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가방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문화를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많이 예, 이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모두 즐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